hello i am uh, my name is uh, jun kang uh, i research about the uh, convergence studies uh, between humanities and area studies and uh, information technologies so i'm going to presentation uh, today the title of uh, the, the title is uh, the dangerous journey uh, a study of death and uh, disappearance data on migrants in the Mediterranean region. Uh, uh, I'm gonna presentation in Korean because uh, <laughs> uh, this time is the uh, two official languages so um, okay I'm going to presentation now. <laughs> 먼저 서론입니다. 어,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은요, 음,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 분야가 그 글로벌 문제 그리고 글로벌 난제 같은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때 어,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음, 인공지능과 같은 머신러닝과 같은 그런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을 해서, 어, 이런 문제들을 좀 객관적이고 또 정량적으로 접근을 해서, 또, 음, 음, 결과를 내고, 또 이런 의미 있는 패턴과 결과들을, 어, 향후에는, 어, 문제 해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는 정책적 결정이나 아니면 재현에 필요한 자료들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이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행하게 된 <laughs> 내용은 어, 지중해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이주를 할때 어, 이주를 어, 한 것도 좋지만 이주를 하다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하고자 이런 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주민 사망과 실종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주민들이 전쟁이나 그리고 또 기아 또는 테러,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렇게 이주를 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요. 그리고 특히 어 지중해를 통한 이주는 아프리카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이주 경로 중 하나고요. 어 이주민들이 사망이나 실종이 또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 유럽에서 향하는 이주민들은 고무보트나 또는 노선박을 이용해서 지중해를 건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익사하거나 실종이 되고 또그 이전에 어, 아프리카 지역 즉 사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어,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 사라 사막을 횡단하는 뭐 그런 과정에서도 육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네 어, 사망이나 실종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지역의 이주민 사망 및 실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라 것을 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이주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제사회나 또, 네,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중대한 과제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대응은, 어, 정치적 갈등이나 또 지리적 특성, 뭐,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어, 제한적이었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중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사망이나 실종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어~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량 분석을 해서 어~ 어느 정도의 패턴과 영향 또는 인사이트를 추출해 낼수 있으면 추출해 내고 이것을 가지고 어~ 해결을 할 수, 뭐~ 해결까지는 아니겠지만 정책적 대안이나 아니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관련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주민 사망 실종 또는 어~ 지중해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 이주가 많이 일어나고 이주민 사망 실종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어~ 전 세계적으로 좀 빨리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를 좀 살펴보면 이주 정책이나 아니면 이주 문제 또. 음, 대부분 이제 질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는 것 같아요. 또는 사례 연구도 많이 수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수행했던 이 연구는 음, 차별성이라면 뭐 이전에도 정량 연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과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어떤 그 공감되는 형성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어, 선행 연구들과의 공감, 어, 공감대라면 이주민 사망이나 실종 사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를 유명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선행 연구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이나 또 특정 경로 또는 특정한 범위,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이런 사건들을 정성적이나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왔고, 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중요한 통찰들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의식도 음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그런 똑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을어 다소 차이점이 있다면 분석 기간과 분석 범위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특정 기간이나 특정 뭐 지역이 아니라 어뭐 특정 기간은 기간이긴 하지만 10년을 봤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올해까지 약 10년간 어 지중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한 어 데이터가 한 5,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 5,500건 정도의 식종 사건을 포괄적으로 좀 분석하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좀긴 시간대나 지중해 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어 장기적인 시간적 추이를 좀 반영을 할수 있고 또 범위도 좀 반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중해 전역에 대한 어, 사건 전반과또 패턴 동향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시간 범위와 지역 범위로 좀 정했습니다. 이런 어, 뭐 정량 연구도 좋고 정성 연구도 좋고 두 개를 어, 융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인 분석이 분석이 가능하다면 음, 패턴과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복잡, 복잡성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복, 그 이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원인에 대한 또는 복잡성을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을 했고요. 데이터 수집은 어, 사이트에서 했습니다. 여기 I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IOM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음, 데이터 수집을 했고, 어, 풀네임은 이제, Missing Migrants Project라는 이런 어,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에서 어,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처리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처리 방법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분석을 위해서 좀 편안한 형태로 가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다음 어, 시각화 또 차트를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어, 차트를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또 다른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를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시각화하는 어, 한 과정에서 또 새로운 패턴들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석을 했고 또 대응 전략도 좀 제시를 어, 하겠습니다. 이 모든 어, 분석을 하는데 수행 어, 분석을 수행하는데 사용한 그 언어는요, 툴은 파이썬이라는 어, 언어를 사용을 했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 머신러닝 알고리즘 어, 알고리즘이나 뭐 방법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 기간에 유럽, 지중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종 및 사망 사례 데이터가 5,467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엑셀 파일이 그 필드들을 좀 일부분 나열한 겁니다. 예를, 예를 들면 어 사건,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음, 지역적 음, 지역, 지리적 분포 또는 날짜, 연도, 월. 그다음에 토탈 어, 총 사망자 또는 미, 그 실종자 합계 또는 출발지 출신지 또 경로 이동 경로 등등해서 다양한 다양한 어, 필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5,500건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먼저 어, 시간적 분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음, 지금 보면, 차트를 보면 이제 시간적 분석인데, 2014년부터 24년까지, 어, 가장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차트가 그 사고 발생 건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꺾은 선형이 사망자 수입니다. 어, 살펴보면, 뭐, 2014년부터 계속 이제 좀 오르고 있어요. 사건 발생수가 계속 좀 상승하고 있고, 어느 정도부터는 좀 내려가고는 있는데, 2016년에 보면 가장 좀 핵심적으로 볼만한 게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2014년부터 쭉 사망자 수가 올라가고, 그 이후로, 이후부터는 조금 내려온다는 걸볼수 있는데, 어, 사건 횟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쭉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마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중동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아프리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음, 정, 정세가 불안했고, 시리아 내전이나 이라크 또 아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었고, 또 아랍에 봄 이후입니다. 아랍에 봄 이후로 이런 좀 불안한 정세들이 유지가 되면서 그때 또 제가 지금 요새 또 다른 논문을 하나 수행하고 있는 게 테러 관련입니다. 지중해 테러 관련해서 보면 어, 지중해 테러 관련된 내용 시기적으로 보면 2024년에 가장그 사망 아, 그 사망자 수라든지 아니면 테러 발생 수가 없습니다. 보면 이 시기가 또 ISIL 또뭐 또는 ISIS라고도 하는 이 테러 집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동이나 또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정세가 굉장히 또그 불안해지면서 이렇게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 이주민들도 많아지고 또 테러 같은 것들을 피해서 이주민의 수가 이제 급증한 것이 이 2주의 시도보다는 2주 한번 시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월별 사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연도별 사망자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2017년 이후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이 때는 이제 북아프리카 국가나 아니면 중동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보다는 이제 이주민 유입을 좀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강화했거나 또 국경 봉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시도 자체가 좀 줄어, 줄거나 아니면 이주민 사망 자체가 좀 줄었다고도 볼수 있고요. 2020, 네, 21, 22는 좀 좀, 뭐, 이렇게 불규칙합니다. 이거는 코로나나 이런 영향 또는 이주민 이동 제한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월하고 좀 상관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월별로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이 이제 월별 그 사고 횟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사망자, 아, 사망자 수인데, 어, 크게 이렇게 좀 횟수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이주에이주에 이주에 대한 시도는 월에 상관없이 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대신에 어, 여기 이제 4월 달이 좀 4월이라는 이 시기가 좀 특징적입니다. 4월이라는 시기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이제 지중해 지역 이 계절 관련 내용도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4월부터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그래서 실종이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4월부터, 어, 이주를 많이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은 계절적 요인하고도 좀 상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보통 지중해 지역이 4월이 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면서 바다 상태나 해상 상태가 좀 안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 많은 이주민들이 이주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또 이주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체 사고당 평균 사상자 수는 7.2명. 그러니까 한번 사고가 났을 때 평균 7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표준편차는 27.05라는 수치인데, 이건 이제 사고 당 어, 사망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명 사망하는 사고가 있고 두명 사망하는 사고 아니면 사망자가 없는 사고가 굉장히 많더라도 일부의 일부 사망에서는 정말 많은 수가 이렇게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엄청 매우 심각한 이런 사고라는 것을 이제 표준 편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케이스들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은 어떤 사고는 굉장히 어, 실종 사건 수가 작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어, 실종자가 굉장히 크다, 어, 사망자가 많다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어, 저 최대 사망자 수가 2,022명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어쨌든 심각한 상황에,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어, 적, 적긴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엄,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어, 갈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 사본이 수, 어, 라는 부분은 사고의 25%는 한명 한 정도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하고, 사고의 절반은 두명 정도, 사고의 75%는 네명 정도가 사고를 당하는데 전체 평균이 일곱 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특정 사고의 네, 이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어, 사망 원인별 사상자 수입니다. 어, 음, 이 지중해 지역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꼭 해상 경로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지역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어, 그 중에 이제 익사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사망 사고의 거의 44%를 차지하고요. 32,001 명입니다. 수, 숫자로는 그래서 명이 이제 바다에서 익사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20%가 이제 혼합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이유고, 그 다음에 또알수 없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수집의 부재라고도 좀 보이는데 어쨌든 알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위험한 운송이나 관련된 사망 사고 혹독한 어,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사하라 인함에서 그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 리비아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어, 큰 사고는 대부분은 네, 지중해를 건너면서 네, 발생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지중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동 경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사망 사건이 사망 실종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로는 중부 지중이었습니다. 어 중부 지중해에서 사망 사건이 게자, 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음, 어그 이유는 이제. 뭐, 서부지중해나 아니면 동부지중해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부지중해가 예를 들면 뭐3천0 0 4 0건 정도 되고 동부지중해가이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어,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니, 보통 이제 사라이남아프리카, 즉, 어, 니제르 같은, 어, 사라이남아프리카에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나 관련된 이주를 원하는 관련된 이그 이주민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먼저 모이게 됩니다. 보통은 모여서 이제 어, 리비아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음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 리비아에서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비아에서 제일 많이 가는 경로가 뭐 몰타나 이탈리아 같은 또티니지나 튀니지도 마찬가지로 어그 경로로 많이 가게 되는데 서부나 동부 같은 경우는 이미 국경 차단도 많이 했고 이런 좀 이주민 이주 자체를 못하게 제한을 많이 하는 반면에 이런 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 밀입국 브로커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리비아 쪽으로 이제 사라이남에서 리비아 쪽으로 옮기고 리비아에서 중부 지중해를 경로를 삼아서. 어, 대안이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건너게 되는데, 그, 어,런 이유로 중부지중에서의 사망률이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높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주 경로별로 위험도를 보면, 어, 여기, 어,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어,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크게, 제일 크게 나온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중부지중에, 어,에 대한 위험도고요.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나오니다 그러니까, 어, 1426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사망자는 23,394명인 것을 보면, 건당 뭐, 뭐, 최소 15명, 20명씩은, 네, 이렇게 평균적으로 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많이 사망을 하는 이유는, 어, 배에 이미, 어, 위험 요소가 있고요. 과밀, 하, 어, 브로커들은 이제,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밀하게, 어, 배에서 뭐, 10명을 태울 수 있는 배면, 20명, 30명을 태운다든지, 이런, 어, 무리한 이주 시도를 미립국, 어,에서, 미립국 할 때부터 또는 브로커들로부터, 어, 시작이 되게 되고, 그, 그 상태에서 이제, 시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그 중부 지중해를 이주 경로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제일인지 그래도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비아의 미리국 브로커들에 대한 중계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 서부 지중해 이주 경로가 차단이 되어 있고 국경이 강화됐기 때문에 보통은 중부 지중해를 많이 이용하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합법적인 이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안이 없습니다. 어, 유럽으로 이주를 하고 싶은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경로를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좀좀 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아래쪽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알수 없음으로 나왔는데. 어디서 출발을 하건, 어디서 어떤 경로를 사용하건, 정말 이 출신지도 알수 없고, 또 신원도 알수 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더좀 심각성을 알려주고요. 또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어,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출신, 출, 어, 어, 어느 국가 출신이 가장 많냐, 이렇게 보니까, 어, 대부분은 이제 사라이나 아프리카의 출신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북아프리카도 있지만 사라이나 아프리카나 중동 음, 출신 그 이민자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어, 사라이나 아프리카 어, 출신들이 이렇게 사고를 많이 당하고 발생이 되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어, 미리국에 대한 브로커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라 이남 아프리카 니제르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주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트럭이나 아니면 좀 불안한, 불안정한 운송수단을 가지고 이 사라를 먼저 횡단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리비아, 중부지중회를 건너기 위해서 리비아에 도착을 하더라도, 어, 중부 어, 리비아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구조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이후에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 그 전에 일단 어, 지리적인 분석을 보면요 리비아에서 가장 대 네, 사고 어, 사건이 높습니다. 사건 발생 비율이 가장 높고 어, 사망이나 사, 사망이나 실종도 리비아 지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에서라기보다 리비아에서 출발한 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가장 네 어, 사건이 많다, 또 사망률도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비아에서, 그이 리비아에서 가장 많이, 네,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들에 의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공간 분석입니다. 이 공간 분석은, 어, 실제 사건이 발생된, 음, 위도와 경도 값, 그러니까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이 위도와 경도 값을 가지고, 어, 지도에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이 표시에서 좀 재밌는 재밌다기보다 이제 좀 인사이트를 발생 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저는 이제 중부 지중해를 건넌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중부 지중해를 건널 때 많은 사건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 눈에 보이는 것이 이 경계선이죠, 그렇이 출발하기 출발하기 위한 항구라고 봐야 되나요? 이 경계선에서 제일 많은 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공간 데이터로 확인을 안 하면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역 연구 같은 것들을 할때 공간 데이터를 지도 위에 이렇게 뿌려 뿌렸을 때 우리가 모르는 이사이트를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좀 느낌을 받았냐면, 어떤 정보를 봤냐면, 이게 출발하기 전부터 또는 도착해서 이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어,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패턴을 말해주기 때문에 실제 바다에서 익사를 하는 경우가 뭐 있긴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의해서 여기 실제 출발지에서 또는 도착지에서 여기는 이제 터키에서 어, 그리스로 가는, 음, 경로인데 여기서도 보면 대부분 출발지에서 이렇게 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도 구조적인 문제가, 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 알아보면 그 조사를 해봤 해더니 음,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주자들 이제 출발적이 출발지에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선박 상태의 열악함일 수도 있고 과밀 상태 아까 브로커 어미크 브로커의 비전문적인 활동이나 뭐 다양한 요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런 이유들을 좀 파악해 보면. 어, 유럽 국가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등 이런 유럽 연합들이 이주를 시도하고자 하는 이런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정을 많이 맺어, 어, 맺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통해서, 네, 그, 뭐, 유입을 좀 원천 차단하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스페인이, 어, 북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모로코하고 협력의 비중을, 뭐, 둔다든지, 그래서, 모로코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해서, 모로코에서 이주민, 이주민이 출발조차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주민이 출발하더라도 스페인에 도달하기 전에, 모로코 측에서 이 미리 미 차단을 한다든지, 또 비슷한 형태로 이탈리아나, 이탈리아는 리비아와, 또 그리스는 터키와 트르키와 협력해서 이주민 유입을 어 사전에 차단을 한다는 어 정보가 어, 이런 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출발 전부터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좀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음네어 그래서 마지막 네 결론입니다. 분석 결과. 음, 시기적으로는 네, 2016년도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이것은 아마 정세 불안과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았고요. 중부 지중에서 가장 높은 사망 실종자가 발생한 것은 뭐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적 사고 사망자는 리비아가 가장 좀 어, 주목이 됐고요. 사망 원인은 익사 또는 혼합적인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사망자 중 상당수가 북아프리카나 사하라 이남 중동 지역 출신 사망자들이었고요. 공간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이주민들은 출발지에서부터 이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그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주의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뭐한 음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 하나로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국가에 대한 그 정세인 것 같습니다. 국가 정세가 불안정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 파생되는 요인들, 뭐 테러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어, 위험 요인들이 하나의 그 국가의 위험성, 국가 정치나 경제, 사회 등이 이런 불안정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국민의 삶이나 또는 생명에 이렇게까지 위험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향후,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이주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 원인을 좀 체계적으로 어, 분석해보자 하는 것이었고, 이 체계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향후 좀더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나 또는 국제 거버넌스 또는 정밀한 위험 예측 같은 이런 인프라도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 또좀더 위험한 경로 경로나 경, 위험한 경로나 또 출신자들이나 이런 지역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더 중점적으로 네 국제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정책을 편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기보다 이주를 할수 이주를 하게 된 이런 이주민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구 진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결론을 했습니다.